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치과에 왔는데요. 치과에서 이 구강 스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구강 스파에 대한 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미니시 치과 병원입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오늘 잘 보여드릴 테니까 꼼꼼히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구강 스파를 도와주실 나선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구강 스파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구강 스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 오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든 과정이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드럽고 겁내지 말라고 조금 부드럽게 네이밍을 한 거고요. 네. 그거의 정식 명칭은 네. 집중 예방 치료예요. 집중 예방 치료. 네네네. 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치료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 대부분 치과 진료는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를 뭐 싼다든지 이런 3차 예방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 네. 환자들이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전에 1, 2차 예방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포괄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됩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고민이나 치아 관리법에 대한 간단한 문진이 있고요. 그 후 치주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구체 측정 결과는 깨끗하게 나오셨어요. 0으로 나오셨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지수를 체크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관리 부재에 의한 세균성 구치와 그러니까 네. 주로 말하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구치죠.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병적 구치인데 두 개 다 깨끗하게 나오셨어요. 다행이네요. 네네네. 다행이신 거예요. 잇몸이 조금 부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지금 현재는 아무튼 깨끗하세요. 아, 네. 세균막 검사하겠습니다. 아 보시고요. 식용색소라서 안전하십니다. 세균막 검사는 특수용액을 치아에 발라서 플라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 특수용액이 핑크색으로 변하면 이틀 정도의 플라그가 있는 상태고요. 보라색으로 변하면 플라그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면은 깨끗하신데 치아 사이사이에 조금씩 세균막이 네. 있는데 지금 네. 핑크색을 띠고 있어서 아주 오래된 세균들은 아니세요. 보라색은 네. 좀 오래된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핑크색은 이제 양성 세균들, 보통 그런 약한 세균들이죠. 그래서 일단 하시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잇몸 칫솔을 좀 써볼 건데요. 보통 칫솔질 할 때는 이렇게 치아 위주로 닦는데 이제는 연세가 충치보다는 보통 30대 넘으면 다 풍치기 때문에 잇몸 쪽에 포커스, 치아 사이에 포커스를 두고 양치질을 하셔야 돼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양치질 하는 법을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네. 평소에 내가 하는 것과 느낌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조금 따끔거리실 수 있으세요. 보시고요. 살짝 담으실게요. 네. 댁에서 하실 때도 뭐 소리가 나셔야 되거든요. 이 삭삭삭삭 힘을 주면 이 소리가 안 나서 힘을 빼고 하셔야 이렇게 잘 되시는 거예요. 힘을 주면 칫솔이 뭐가 구부러지기만 하고 전혀 닦이지가 않아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치약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던 양치질보다 훨씬 개운한데요. 좀 개운하시죠? 네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약을 참 많이 쓰거든요. 네. 개운함 때문에. 네. 근데 양치질은 치약이 하는 게 아니라 칫솔이 하는 거라서 일부러 안 써도 이 정도의 개운함은 제대로 양치질이 됐을 때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고요. 치약 안 쓰고? 네, 치약을 하면 거품이 나기 때문에 잘 되는지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치약을 처음에는 쓰지 않고 해드리고 있고요. 네. 좀 다르신가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고요. 네. 저희가 이제 더 깊은 곳들은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전문가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고요. 치아가 닳아진 곳에 기구가 닿으면 조금 시리실 수 있습니다.
도구 써서 3차에 걸쳐서 치면 세균막이 이제 안에 현기 환경이 된 곳까지 저희가 전부 다 제거를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치석 제거를 하실 건데 전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치석 제거가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재발되지 않으려면 치아 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연마 작업이 조금 들어갈 거고요. 네. 아프진 않으세요 다.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들어가실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유산균 도포를 좀 해드릴 건데 네. 구강세균이에요. 네. 유산균 도포를 해드리는 이유는 입안의 세균 중에 한 20%가 공격성, 네. 20%는 이익균, 가운데 이제 기회균이라고 해서 네. 얘네들은 활성이 높은 쪽으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포함으로써 좀 이익균 쪽으로 많이 가라고 저희가 도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질환 예방에 아주 좋더라고요. 아, 예. 네.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네. 오늘 애쓰셨어요. 어떠세요? 좀 받아보시니까. 처음 경험했는데 네. 너무 개운해요. 개운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구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원장님 덕분에.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서 저희가 도와드린 건 30%고 댁에서 잘하실 수 있게 항상 그냥 용기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다음에 왔을 때 그 빨간 게 조금씩 없어진 걸 보면서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잘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원장님도 건강하게 치아 유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네네. 신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